복지로의 위력인가 구라인가. 2024년 4월까지 계속 400달러를 벌었대. 2024년 6월에서 7월 중에는 최대 340만원을 벌었다. 이거 진짜 빠른 거예요. 진짜 겁나 빠른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워드프레스가 신규로 처음 하신 분이 워드프레스 운영 1년도 안 돼서 또 현타와가지고 로알람 강의를 그대로 따라 로알람은 복지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또 복지로야 하는 먹히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거고 먹히니까 이걸로 강의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도대체 뭘 검색해야 될지도 몰라. 아시죠?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에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블로그예요. 이 여기에 들어가면 요 링크 있죠 링크? 막 이걸 이렇게 한다고 막 욕을 할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돈 벌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담비입니다. 로알람 채널에서 최근 영상이 올라왔는데 주부인데 월 340만원을 번대요. 남편하고 자영업하면서 부업으로 월 340만원을 번다고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영상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쓰고 계신 복지로 정보가 대체 어느 것이고 워드프레스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구글 블로그 있죠? 효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직장인들 하루에 한두 시간 빼기도 굉장히 어렵고 퇴근하고 오면 아이 특히 아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정말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효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영상의 전략을 봤어요. 전략을 보기 전에 이분의 과정을 제가 이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 2023년 7월에 시작해서 3개월 동안 15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15달러. 아, 근데 이것도 대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워드프레스 한 4년 하고도 지금 뭐 월 10달러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 어떤 걸로 분명히 샌드박스 기간도 있을 거고 샌드박스 기간을 로알람이 영상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인을 또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설하자마자 3개월 동안 15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속도예요 진짜. 이거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100달러를 벌었대요. 이거 워드프레스하고 구글 블로그 해보신 분들 아는데 이거 진짜 존나 빠른 거예요. 진짜 겁나 빠른 거예요. 욕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진짜로 월 100달러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주제 복지로의 위력인가 구라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속 400달러를 벌었대. 와 씨, 내가 병신인가 내가 병신인가. 아 이 영상 보고 또 현타 또 너무 와가지고 너무 또 시기 와가지고 물론 알아요. 로알람이 욕을 겁나게 먹고 엄청 뭐 사기꾼이다 막 이 소리 나오고 검색하면 딱 나와요. 워드프레스 강의하는 사람들, 티스토리 강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맞죠? 어떤 한 분은 또 한동안 막 강의 접고 막 그랬죠. 소문이 진짜 안 좋으니까. 하여튼 이게 아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저도 뭐 이제는 워드프레스를 몇 년 동안 하고 티스토리도 하고 블로그스팟도 다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노션하고 우피를 활용해서 또 사이트를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 진짜 안 벌려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가관인데 2024년 6월에서 7월 중에는 최대 340만원을 벌었다. 이게 1년도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워드프레스가 신규로 처음 하신 분이 워드프레스 운영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된 거죠. 8월에 영상이 나왔으니까 7월을 개설해서 7월 1년 만에 월 최대 수익 340만원. 이거 진짜 미친 수준으로 존나 빠른 거예요. 아 진짜 또 이거 보고 또 현타 와가지고 일단 수익은 이렇고요. 이분의 수익은 이렇고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한 개 운영하고 있고 하루 한두 시간 관리해서 월 340만원. 진짜 내가 병신인가. 아 진짜 아 욕을 이게 이번 영상에서 쭉 계속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그 점은 죄송한데 진짜 아 진짜 현타 와요. 워드프레스하고 티스토리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분이 또 시작한 게 블로그 시작 계기가 유통 스터디 모임에서 블로그로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을 봤대요. 그럼 블로그로 뭐 월 100만 원 이상 벌어본 사람이 주변에 아예 없거든요. 어떻게 만났어요? 스터디 모임 같은 데서 만났나 봐요. 그거의 계기로 인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블로그 테마 꾸미기에 집중했대요. 아니 웃긴 게 초기에는 블로그 테마에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7월에 시작해서 블로그 테마에 시작해서 집중했는데 3개월 동안 15달러를 벌었대요. 아니 글도 잘 안 쓰고 블로그 테마에 집중한 시기에 월 15달러 진짜 빨리 버는 거예요. 저거 뭘로 하는 거야 대체. 그래서 메인 블로그 2, 3일에 하나씩 글을 작성하고 있고 핵심 팁은 이제 네이버, 여기도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네이버 지식인 제가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는 방법 영상 해갖고 글 올려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고 글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활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복지관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복지로도 관련해서 경쟁이 덜한 키워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경쟁이 덜한 키워드로 유입이 되게끔 하는데 경쟁이 덜하다는 거는 검색량이 작다는 건데 그러면 유입이 작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의아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꾸준함과 인내는 뭐 모든 SNS가 마찬가지고 초반에는 느린 성장인데 야 3개월 만에 월 15달러면 진짜 빠른 건데 이게 왜 느리다고. 진짜 이거 워드프레스하고 티스토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본인은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느린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월 15달러는 3개월 만에. 경쟁이 적은 분야에서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너무 빠른 결과에 기대하지 말고. 하지만 저 영상의 결과는 1년 만에 340만원. 진짜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로 진짜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로 진짜 빠른 거예요. 꾸준한 글쓰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대하지 말고 꾸준한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다가 현타가 오면 아니 400달러 벌어도 진짜 글 하루에 한두 시간만 벌어갖고 400달러 벌어도 진짜 많이 버는 건데 현타가 온다고 하네요. 와 저는 한 2, 3년을 해도 월 10달러가 안 되는데 진짜 저는 진짜 완전 현타 진짜 제대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 영상을 일단 유심히 보고요. 여기서 또 말을 했어요. 수익 증대 방법이 말을 한 게 이분은 무료 강의 따라하다가 월 400달러까지 벌었고 노알란 강의 4월 말부터 듣고 듣자마자 2,400달러 이렇게 버셨는데 돈? 아 진짜 뭔데 이거? 정확하게 따라했다고 했어요. 강의를 정확하게 따라했다고 했어요. 이 영상에도 나와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공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보면은 뭐 강의를 잘 따라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막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있어요. 이분도 로알람 강의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로알람이 어떻게 수강생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알람은 복지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로 키워드. 돈 되는 주제, 소재, 복지로. 저는 구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 뭐 로알람을 어떻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이잖아. 저기 롯데 타운가 무슨 타운가에 살고 있잖아. 돈을 벌고 있잖아. 뭐 강의로 벌고 있던 뭘로 벌고 있던 벌고 있잖아. 그 사실에만 집중하자고 욕하기보다. 그래서 복지로 이 영상에서 또 제가 또 언급하는 게 복지로 또 복지로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복지로야? 정보 재생산 복제라고 해도 이게 먹히니까 돈 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먹히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고 먹히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거고 먹히니까 이걸로 강의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가 손가락 안 꼽아도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복지로 하고 정부 사이트 요거 복지로 사이트 요 복지로 사이트 그리고 보조금 요 정부 24의 보조금 사이트 여기서 정보를 퍼와서 글을 생산을 재생산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복지로 검색해서 들어가지를 않아. PC에 앉아서 한가롭게 글을 검색하지 않아. 급해. 구글하고 네이버에 일단 검색을 해요. 지금 제가 이따가 예로 들 것이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정보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월세 지원, 청년 지원, 서울 청년 지원, 청년 정책 이런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따와서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 키워드를 넣고 제목에 키워드 넣고 이 청년 월세 포스팅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사람들은 이 정보의 원출처, 특히 복지로 정부 사이트 관심이 없어요. 정확성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가 이 포털에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이 검색에 맞는 정보만 빨리 찾으면 장땡이야.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복지로로 가야 되는데 복지로로 안 가신다. 보면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복지로는 요거예요. 복지로. 정부에서 일을 만들었어요. 복지로. 요런 사이트예요.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도대체 뭘 검색해야 될지도 몰라. 아시죠? 청년 지원. 이거 이런 단어도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걸 막 검색해 보인다. 여기다 막 정부 지원 막 이런 거 검색하시겠죠? 이런다고. 그러면 정부 지원 막 그런 거는 뭐 다른 게 나오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복지로 사이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에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포스팅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 복지로 사이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지로, 여기 복지로 들어오면 이 서비스 목록에 다양한 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지만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자체를 사람들은 모르고 이거 이렇게 내가 찾아서 이렇게 눌러보는 것보단 그냥 검색해서 유입받기를 원해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습득을 해요. 아, 이렇게 막 봐. 저 지금 로알람도 그렇고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 정보를 이렇게 봐요. 선정 기준 막 챗GPT 막 쓰라고도 해요. 요약하는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부 사이트 보면 이게 되게 불친절해요. 되게 불친절해. 뭔 말이야 이거? 소득평가에 뭐 근로소득 이거 뭐 그냥 봐도 이해를 못하게 막 쓴 게 진짜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기준하고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냥 봐도 모르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 사이트 안 보려고. 복지로도 그렇고 정부 보조금 24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겠어. 이걸 풀어서 여러분들은 워드프레스하고 티스토리하고 블로그스팟에 이 복지로하고 정부 사이트 정보 있잖아요. 이거를 습득을 해서 풀어서 쉽게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풀어서 쉽게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검색 유입이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포스팅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쉽게 이해하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안내. 청년 월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짧게 짧고 굵게 막 쉽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여기 소제목 밑에 있죠? 여기 소제목 밑에 있죠? 여기에 배너를 다셔야 돼요. 배너 여기 또 링크 돼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끔 해놔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전면 광고 워드프레스 막 테이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전면 광고 이게 뜨게끔 만들어야 돼. 전면 광고가 뜨게끔 만들어야 돼. 전면 광고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상담 광고죠. 이건 제 블로그예요. 우피하고 노션을 활용해서 만든 블로그. 이 여기에 들어가면 요 링크 있죠? 링크 여기에 새창 뜨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같은 창에 뜨게끔 만드셔야 돼. 새창 뜨기 하면 새로 뜬 새 창에는 이런 전면 광고가 뜨질 않아요. 같은 창에 뜨게끔 하셔야 전면 광고가 바로 노출돼. 이게 중요해요. 이 전면 광고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링크를 곳곳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 여러분의 포스팅은 자세하면 안 돼. 복잡해서도 안 돼. 어떻게든 쉽게 쓰셔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글을 쓰고 이 클릭을 유도하셔야 돼요. 이 클릭, 이 배너를 만들고 클릭을 유도하셔야 돼요. 전면 광고가 뜨기. 이게 핵심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자세한 정보는 다 잘라버렸어. 쉽게 쓴 거예요. 자세한 정보는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이거 무슨 계산은 무슨 상담 받을 때 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 신청하기 있잖아요. 신청할 때. 그때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신청하는 사이트를 연결하시든, 이 복지로 요 페이지를 연결하시든, 하셔야 돼. 그래야 전면 광고가 유입이 되고 광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 지금 영어로 떠버렸는데 한국어에 내가 이 검색에서 들어온 사람이 혹할 만한 광고가 여기서 뜨잖아요.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곳곳에 배너를 연결합니다. 신청하기 있죠? 이 신청하기 버튼도 크게 해가지고 링크 딱 연결하고 같은 페이지에 해당 사이트가 연결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전략은 로알람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유튜브 그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관련 강사들 다 써먹고 있는 방법이에요. 선한부자님도 그렇고 로알람도 그렇고 아로스님도 그렇고 유명한 채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략을 많이 써요. 이게 효율이 어쨌든 나니까. 자, 오늘도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면 진짜 이분은 진짜 1년 만에 340만원이에요. 워드프레스 진짜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에 2024년 7월에 시작해서 3개월 동안 15달러 벌더니 10월부터는 100달러를 벌었대. 이거 진짜 존나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는 계속 400달러를 벌었대요. 와,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지금 1만 채널 이 채널에서 월 400달러가 안 나와요. 400달러가 안 나온다니까. 유튜브 1만 찍어도. 근데 로알람 강의 듣고 2024년 4월까지 무료 강의로 400달러 계속 벌다가 로알람 강의 4월 말부터 듣고 듣자마자 그 다음 답을 또 2400달러를 찍었대요. 아 진짜 아 나 뭐 한 거야.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 뭐라러. 진짜 이거는 돈 되는 주제, 소재, 키워드, 복지로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구라라는 건데 어쨌든 눈 딱 감고 여러분 맨 땅에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 워드프레스로.
히스토리로, 블로그 스팟으로, OP 뭐 노션이든 복지로에 집중을 하세요. 복지로에 집중을 하세요. 아 1년 만에 저렇게 벌었다잖아요. 1년 만에 저렇게 벌었다. 핸드폰 갖고 이렇게 인증도 해. 그 계정이 이분의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로 인증을 하더라고요. 복지로에 집중을 하세요. 뭐 블로그 시작 계기 있는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가 아니라 와 몇 개월 만에 400달러 버는데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슬럼프 극복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글을 쓰라는 거죠. 요 복지로 사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지원금 을 국민 모두에게 적합한 분들한테 정보를 쉽게 주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막 체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쉽다고는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구글하고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하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어떻게 알고 검색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청년 지원, 뭐 청년 정책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한 사람들이 요걸로 유입이 되게 여러분들은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로 방문객을 유입을 시킨 다음에 요 사이트로 연결시켜서 같은 창에 뜨게끔 만들면 이렇게 전면 광고가 뜨게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포스팅은 진짜 포스팅 진짜 쉽게 쓰셔야 돼. 이게 막 내용이 빈약해서 막 그거보다 한 600단어 정도 내외로만 짧게 쓰고, 검색 유입만 유입되게 하고, 만약에 검색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 그런 데다가 막 포스팅을 하셔야 돼. 이렇게 유입을 시켜요. 최대한 이렇게 간편하게 쓰고, 중요한 건 곳곳에 중요 정보 곳곳에 배너를 달고 링크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 전면 광고가 이렇게 뜨게끔 만드셔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드프레스가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개개인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강의도 비싸고,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진짜 유튜브에서 많이 돌고 있는 정보고, 강의도 이런 걸로, 이걸로 계속, 뭐, 이유야 어쨌든, 뭐, 상위 몇 프로만 돈을 번다고 해도, 강의에서 몇 명만 돈을 벌어도 그 사람들은 이 몇 명 때문에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몇 명은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복지로, 정부 사이트로, 정보 재생산, 재생산 복제 막 이걸로 이렇게 한다고 막 욕을 할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돈 벌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복지로 포스팅을 간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요 사이트는 제가 그 지금 현재는 저 워드프레스 잘 안 하고, 히스토리도 잘 안 하고, 블로그 스팟도 잘 안 해요. 여기 이제 그 개인 브랜딩 블로그로 우피하고 노션을 활용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 유튜브 수익화 방안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게 다양한 포스팅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보하고 제가 잘 쓸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 이슈 쪽에 간간히 쓰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카테고리를 늘려가는 개념이죠. 저도 여기에 돈 되는 정보 해가지고 4번이고, 돈 되는 정보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늘려 나가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로알람의 최근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깨달은 건 그거예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돈 되는 정보를 이렇게 포스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고, 이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조금이나마 얻어가신 정보 분명히 있으셨으면 하고, 워드프레스하고 티스토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그게 저 제 바람입니다. 진짜 저도 돈도 벌고 여러분들 돈도 어떻게든 이런 정보들, 동기부여되는 정보들 어떻게든 찾아서 이 채널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동기부여되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담비였습니다.